올라간다. 영어 올라간다.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9-4 들어가겠습니다. 자, many of us. 많은 우리들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동사. 자, resources는 자원들. 자, 혹은 능력들. 자, 능력들인데, SS 썼죠? 자원들이나 능력들인데, to generate가 앞에 나오는 능력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형용사법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만들어내는.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자, that we need 생략구조죠. 자, 어떤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해. 자, 여기까지가 시작이고,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n short 들어갔죠? 소위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자, in short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통 결론이나 혹은 마무리 지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잘안 돼요. 일단 날려도 상관없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업들은 푸시드, 미뤄지는데 혁신하도록 그 경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쟁의 분위기가 나온 적이 없죠. 여기서 날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특히 사실인데 사업체에서. 자, 우리 디스가 말하는 게 앞에 나오는 스테이트먼트 언급에 대해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번, 그러나, 자, the need to innovate. 이 혁신을 위한 필요는 제한된 게 아니다. 사업체 세계. 다른 것도 나오죠. 일단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다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B로 가시면 됩니다. 자, this가 말하는 게 앞에 전체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해, 이런 게. 자, 그래서 this 해석은 이러한 혁신의 부족은, 자, 혁신의 부족은 especially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true 수식해주고 있죠. 특히 사실인데 in 사업체 내부에서. 여기까지 묶이네요. 자, 그러면 사업체 세계에서. 자, with it는 이 사업이겠죠. 이 사업의 complex, 복잡하고 ever changing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자, 경쟁적인 압력은 요구하는데. 자, pressure에서 복수로 썼어요, 지금. 복수동사 요구하는데 더 빠른 딜리버리 배달. 자, 배달을 오브 뭐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에서 SS. 자, 그래서 엄청 급박하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인숄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짧게 말해서 아까 우리 사업 얘기하고 있었죠. 비즈니스 월드, 사업으로 연결돼요. 자, 사업들은 are pushed. pushed 수동으로 썼으니까 압박을 받게 되는데, 자, to innovate, 혁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썼어요. 부사의 목적. 그래서 이노베이트가 여기서 핵심 단어겠죠. 그래서 핵심 단어 주의하시고 핵심. 자, 이노베이트 혁신하기 위해서. 자, before the competition does에서 competition은 여기서는 원래 경쟁이지만 경쟁자가 혁신하기 전에 이렇게 does가 뭐 이노베이트 대신에 쓰였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failure to do so까지. 자, 주어죠. 실패죠. 실패인데 to do so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혁신하는 것을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라고 하면 이미 다빡 나요, 우리. 자, 그러면 혁신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can yield. 만들어낸다. 그래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yield 동사 원형으로 썼죠. 자, 심지어 더 적은 창의적인 응답들을. 자, 그리고 더 적은 financial. 금융적인 이익. 금융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게 된다. 혁신을 실패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 환경이 이렇게 급박하다. 까지 하고 마지막 C로 넘어가서. 자, 그러나, 자, the need, 필요가 주어져. to innovate가 앞에 나오는 need 설명해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또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혁신을 위한 필요는 is not이에요. not limited 수동, 제한된 게 아니다. to corporate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corporate는 사업의 세계에서만, 비즈니스 세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자, service와 정부. 자, 그 다음, 비영리 조직들. 하여튼 이러한 1번, 2번, 3번 애들도 또한 can experience, 경험할 수가 있어. 자, similar pressure이죠. 유사한 압박. 그래서 유사한 아빠는 아니고 아빠가 유사하면 안 되죠. 압박이죠. 유사한 압력. 자, 유사한 압력인데 유사한 압력이란 말은 혁신에 대한 압력을. 자, to co-op이는 또 to 부정사 부사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자, to co-op이든 대처하기 위하여. 자, 투코업이든 변화들을 인 시장에. 자, 그 다음 서비스드 or regulation imposed on them. 자, 하면 체인지인데 서비스 되어지는 변화들이겠죠. 여기서 과거분사. 자, 혹은 regulation 규제.
자, 규제인데 imposed 되어지는 규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impose는 부과되어지는. 자, 부과되어지는 압력인데 댐이 말하는 것은 아까 1, 2, 3번이요. 그래서 서비스나 정보나 혹은 비영리단체에게 부과되어지는 이러한 유사한 혁신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게 주제로. 자, 기업이나 혹은 조직체, 여기 1, 2, 3번, 조직이란 말은 여기서 1, 2, 3번 다 받아요. 이러한 체 내에서 혁신을 위해 받게 되는 압력의 환경이겠죠. 왜 이렇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 이렇게 해갖고 9-4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